잠깐 여기 지도 보고 가시겠습니다. 여기도 지도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 압송로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일제시대 때 나온 지도를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차 이렇게 지나가는 큰 길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옛날에는 작은 길이었고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지도에 나와 있는 길입니다. 그리고 나서 저수지를 이제 만들게 되죠. 이거 오래된 저수지는 아니고 어쨌든 농사 진다고 할 때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수지가 만들면서 저수지가 지금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과거에 이 앞으로 갔던 길은 지금 이제 수몰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. 원래 그 길인데 예. 저수지 만들면서 없어진 거고요. 예. 그래서 처음 이 길을 이제 복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압송로 이 지도 그대로 이렇게 GPS로 입혀가지고 이 길을 그대로 복원을 하자. 그러면 물 위는 어떻게 할 거냐? 여기에 잔교나 부교를 설치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었는데. 그거 누가 낸 겁니까? 혹시 김신부님? 아, 제가 저는 그렇게 내진 않았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런데 이게 안전상의 그렇죠. 이유로 그 다음에 저수지 관련돼서는 또 농어촌 공사나 이렇게 그렇죠.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저수지 옆에 나무랑 이 지금 재변길로 해서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순례길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 걷고 있듯이 여기 마을 사람들도 잘 애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이 길을 잘 만들었다고 좋다고 예, 호응 굉장히 좋은 호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길이 또 천주교 순례길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다 이런 설명들도 다 천주교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보면 아 이 길이 천주교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.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로 또 이어서 가보죠. 아 여기가 바로 해미읍성입니다. 해미읍성. 예. 예. 마라톤으로 따지면 지금 42.19km 중 195m 지금 남은 겁니다. 다 온 겁니다. 예. 아주 한 겁니까? 마지막 이 고된 예. 여정의 끝이 바로 되겠습니다. 195m가 아닌 거. 여기 보면 진남문이라고 아, 써 있습니다. 딴 얘기하고 있어. 진남문. 예. 흔히 이제 얘기하면 메인 게이트, 여기가 메인 게이트가 되겠고요. 예. 여기가 바로 해미읍성 들어서 네. 일단 관아 앞으로 가셨다가 네. 저기 이제 죽음의 문 화문으로. 그럼 실제로 이 진남문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들어왔을 테고. 예, 예. 그다음에 바로 관아로 갑니까? 예, 바로 이제 옥살이, 감옥살이 하는 네. 거죠. 네. 감옥살이 하러 이제 관아가 복원이 동그랗게 복원이 되었는데 네. 예, 그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했던 거죠. 드라마 중에서도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있지 않습니까? 예, 저희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감방 생활을 아주 슬기롭게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. 어떻게 슬기롭게 했습니까? 예, 그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굶주림을 네. 굶주림을 무릅쓰고 그런데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깔려있는 멍석이나 벼룩이나 이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진짜입니까? 진짜입니다.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이게 나오는 겁니까? 나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호야나무입니다. 호야나무. 호야나무. 그래서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면 알겠지만 네. 여기 철사자국 네. 있고 여기에 이제 순교자들 매달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했던 그 나무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밤에는 또 여기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네. 굉장히 또 보기가 좋습니다. 보기가 좋고 딱 벌써 이 느낌이 네. 이 심상치 않은 느낌이 우리를 어떻게 숙연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주교님들 네.
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? 미사 때 쓰는 네. 목장, 빠꿀루스. 빠꿀루스. 나무로 된 거는 바로 다 이 햄이, 이 나무 가지고 메이드 인 햄이 트리로 했습니다. 진짜입니다. 이거 방송 나간다니까? 진짜요? 아, 이거 나갈게요? 진짜일 거냐? 진짜요? 예. 네. 나갈게요. 이건 내가 무조건 내보낼게요. 이건 무조건 내보내는 게. 해결을 받으러 저 안으로 들어갔겠죠? 예,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감옥으로 나오고 저기서는 판결이 아니라 이제 고문. 고문. 문초 당하는 거죠, 이제. 문초. 고하라. 배교해라. 그런데 이제 배교하지 않고 입 다물지 않고 밀고 하지 않고 예. 그래서 다시 감방으로 들어와서 감옥으로 들어와서 네. 이렇게 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또 이어나가시고 예예 예. 그러다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? 그러다가 이제 저기 서문 서문으로 예. 우리가 직접 가게 될 텐데 예.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또 많이 복원이 된 겁니다. 원래는 저 안에 저기 순교 기념비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나무 네. 옆에 네. 그러니까 나무에서 매달려서 고문받고 여기가 감옥이었고 관아였고 그 관아에서 세 분의 복자가 순교를 했고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고증들 증언들 통해 가지고 순교자들을 현양하기 위해서 네. 일찍이부터 이 지역 신자들이 이 자리에다가 감옥이 복원되기 전에 네. 이 자리에다가 공소를 세웠습니다. 아, 이 자리에요? 읍성 안에? 읍성 안에 저 비석 세워져 있는 자리인데요. 사진 기록도 다 남아있고요.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순교자 현양하고 일찍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에 공소가 지어졌을 때는 이곳이 군영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었을 때인가요? 상실이라기보다 이제 19세기 들어오고 하면서 20세기. 이제 예,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 민가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, 여기에 민가가 있었던 예, 거예요? 예, 안에 민가가 다 사람들이 살고 했었는데 네.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고 복원되는 과정 중에 아. 이제 개인 사유재산들이 다 이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. 그런데 저희 공소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. 이제 그때 이제 철거가 네. 된 거였죠. 그래서 그럼 그 공소가 어디로 간 거죠? 공소가 어디로 가진 않고요. 이제 햄이 이제 그 성당? 성당. 햄이 공소였죠. 옛날에는 서산본당. 그래서 그 공소가 사라지는 대신에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네. 순교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국궁 체험장이 있고 아까 오시다 보면 저기 조선시대 관련된 그 무기들 이렇게 네. 전시해 놨는데 네. 이 지역이 또 이순신 장군 우리 100원짜리 동전의 주인공이죠. 이순신 장군이 네. 여기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. 그래요? 한 1년 남짓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. 해서 여기 국궁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이순신 장군하고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확실한 겁니까? 아, 확실한 겁니다. 이 말씀하시는 그 어투가 네. 아, 약간 사자 같은 느낌이 조금 묻어나서 아, 좀 오래 하다 보면 아하. 이렇게 됩니다. 이게 또 어떤 약간의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? 아하. 네. 뭔가 친숙한 말투로 하는 것들. 실제로 그럼 이 우리가 지금 서문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예. 이곳은 이 사형 판결이 내려진 이들이 가던 곳이었겠죠? 예, 이렇게 지나서 이제 저희 햄이 읍성으로 여기서 처형돼야 될 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그 몰살시키기 위해서 네. 그래서 이제 햄이 읍성으로 네. 들어가게 되고 읍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문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. 그리고 여기 탱자나무입니다. 이게 탱자나무인데 여기가 그 탱자성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탱자나무? 예. 저 하얀 나무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